프로젝터 매니아에서 PJM550F를 협찬해 주셨어요. 뭐지 뭐지? 이 장난감인가? 안드로이드 TV 9.0이 내장된 프로젝터야. 내 영상 많이 볼 수 있겠다. 국내 AS라 더욱 믿음이 가. 진짜 좋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정품 스티커가 크게 붙어 있고 언박싱부터 해볼게. 설명서부터 보이고 프로젝터는 완충 스펀지로 잘 포장이 되어 있어. 프로젝터를 꺼내볼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비닐로 한 번 더 포장이 되어 있네. 구성품도 한번 꺼내볼게. 본체, 어댑터, 리모컨, 건전지, 설명서가 들어있어. 특히 설명서가 한글이라 더 마음에 들어. 크기는 가로 세로 19.5cm 정사각형이고 높이는 8.5cm로 프로젝터가 컴팩트해. 무게는 1.1kg으로 매우 가벼워. 정말 작고 가벼워서 이동하기 매우 편리하겠다. 전면에는 렌즈가 있고 렌즈 위쪽에 포커스 링이 있어. 윗면은 깔끔한 로고와 패브릭으로 감싸져 있어. 또 전원, 아래, 위 세 개의 버튼이 있어. 측면과 뒷면에 3W 두 개의 스피커가 위치해 있고 프로젝터 가동 시 열을 배출하는 102V도 있어. DC 단자, HDMI 두 개, USB, 이어폰 단자가 있어. 바닥에는 빔 높이를 조정할 수 있는 다리와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홀이 있어. 돌리고 돌리고 돌리면 고정 끝! 이제 영화 보러 가는 거야? 이건 아레큰의 100인치 족자봉 빔스크린이야. 나사를 받고 상단 고리에 걸어주기만 하면 영화 보기 준비 끝! 스크린이 슬림하고 선명해서 너무 맘에 들어. 100인치 사이즈라 크기도 적당하고 국내산 원단이라 안심이 돼. 낮에 빛이 있는 환경에서도 화면이 잘 보이네. 제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550 안시루멘이야. 불을 끄고 비교 한번 해볼게. 색감이 훨씬 살아나고 완전한 영화관이 됐다. 명암비가 15만 대 1이라고 했는데 괜찮네. 30만원대 제품에선 가성비 프로젝터로 딱이야. 프로젝터 기능을 한번 알아보자. 먼저 리모컨을 프로젝터 연결을 위해 화면과 같이 버튼을 3초간 눌러줘. 언어를 선택해주고 와이파이는 5G와 2.4G 듀얼 밴드를 지원하니 원하는 와이파이를 선택하면 돼.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 알림창을 통해 설정 방법과 업데이트 정보를 제공하더라고. 블루투스 4.1을 지원해서 추가로 사운드바 등 연결이 가능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버튼 한 번으로 가능하고 또 사후 지원이 너무 잘 돼. 업데이트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 편이니 여유 시간에 해주는 게 좋아. 계정에 들어가면 내가 연결한 구글이나 네이버 아이디를 확인할 수 있어. 키스톤 상하 좌우는 40도 정도 가능하고
코너 보정은 범위가 상당해. 화면 크기는 디지털로 50% 정도 조정과 위치도 바꿀 수 있어. 프로젝터 위치에 따라 그림을 보고 네 가지 모드로 변경할 수 있어. 시스템 옵션에서는 어플, 저장 공간, 날짜 시간, 언어 등을 변경할 수가 있고, 특히 리모컨이 에어마우스가 지원되는데 감도 조절이 가능해서 좋았어. 안드로이드 TV OS가 내장이라 너무 좋네. 소음도 측정해 봤는데 36에서 40dB로 준수했어. PJM550F는 OTT에 정말 특화되어 있어. 넷플릭스는 기본 설치되어 있고,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왓챠 등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어플과 그 외 다양한 어플을 설치할 수 있어. 최적화된 어플을 확인 후 제공한다고 해. 화면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유튜브부터 재생을 해볼게. FHD 화질이라 집에 영화관을 만들기 충분해. 측면에서 시청해도 시야각이 잘 확보돼. 색감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 내장된 안드로이드 TV OS라도 티빙 호환은 쉽지 않은데 드라마와 영화 모두 잘 실행되더라고. 프로젝터 하나만 준비하면 우리 집 영화관 오케이. 또 낭만을 느끼고 싶을 땐 모닥불 영상 켜고 불멍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캠핑장에서 영화 한 편 어때? 미러링은 안드로이드와 iOS 둘 다 지원해. 스마트폰에 스마트 뷰 기능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했어. 끊김없이 잘 동작하더라고. 하지만 내장 안드로이드 OS도 훌륭해서 본체만 사용하는 게 훨씬 편리해. 삼성 덱스도 실행했는데 이것도 아주 잘 동작했어.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으면 웹서핑도 편하게 할 수 있어. 프로젝터에 사마트 두 개의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음질을 테스트해 볼게. 음질은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와 유사한 성능이야. 음향에 좀 더 향상을 원하면 사운드바를 연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냥 사용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음질인데? 그럼 우리 집 영화관 출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